2020년 1월 12일 밤 10시 56분입니다. 제가 전에 7,500원에서 800원 정도 사이 올 것 같다고 했는데 좀 더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때 사신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 이만큼 떨어지고 나서 바로 VI 걸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700원에 VI가 풀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7,500원, 700원 이 정도에서 매수 많이 해서 이날도 단타 좀 했고요. 이날도 단타 좀 했고 이날도 단타해서 이날 추매한 건 다 털어냈습니다. 일단 평균 단가도 많이 낮아져서 지금 현재 이제 수익권으로 왔어요. 원래 8,200원 정도였는데 8,000 초반까지 왔습니다. 이날 저한테는 좀 많이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STX에 집중하느라고 이날은 못했고요. 이날 매수 좀 해서 이날 좀 털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3,000원 이하에서 계속 매수하셨다가 올라오면 이제 매도하시면 돼요. STX랑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몇 달 들고 계시면 좀 급등 한번 나올 테니까 그냥 여유 있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5,000원 이하에 이날 아침 9시 정도에 이만큼 떨어졌었거든요. 9시에서 9시 5분 정도 제가 회의하고 있어서 매수를 못했는데 아마 회의 시간 아니었으면 아마 매수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날 좀 아쉽게 매수를 못했지만 조만간 내일 아마 유상증자 4,000억 들어오는 것 때문에 아마 갭상승 시작해서 아마 5,600원 정도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갔다가 그럼 신규주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밀릴 거예요. 5,000원 이하면 좋고요. 5,200원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2,200원 이하로 해서 매수하셨다가 어느 정도 급등 나올 때 털어내는 걸로 해서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몇 번 작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한 종목으로도 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데요. 제가 2,300원대 매수했다가 2,400원 초반에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란발 뉴스로 좀 더 떨어지면 다시 살려고 했는데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이란발 뉴스로 다 떨어질 때 급등이 나왔어요. 아마 한알령 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탄력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살 수는 없고요. 좀 조정이 오면 그때 아마 단기적으로 매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BTS 2월달에 다시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전후로 해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세는 탔는데 그래도 아직 좀 불안하니까 굳이 매수하시려면 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셨다가 1,000원 위에서 이제 매도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300, 한 2,30에 좀 추매 한 번 더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2,345에서 한 60 정도에 추매를 조금 많이 해서 평균 단가 2,420 정도 돼요. 현재 그 정도 되고 2,400 넘자마자 전량 매도 일단 추매한 건 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줄 것 같긴 해요. 지금 유니언 머티리얼도 상승하는 추세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조만간 급등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6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더 가지 않을까 싶네요. JST나 같은 경우도 이날 이란발 뉴스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제가 4,000원 이하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추매는 못했는데 일단 여기도 상승 이제 나올 어느 정도 물론 아마 박스권으로 아마 횡보겠지만 일단 4,000원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 나올 테니까 단기 매도로 매수 하시면 되고요. 4,000원 이상에서 저는 좀 전에 매수했던 거 일단 털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기술 같은 경우는 15,000원 이하에서 다시 반등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 기조가 아마 미국과 별개로 아마 개성공단이나
백두산, 금강산 쪽은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근데 철도 쪽은 미국 허락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푸른 기술 쪽보다는 사실 거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쪽을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인트로메딕은 3,000원에서 3,200원 정도, 예, 요 정도 구간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몇 번 또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가가 3,200원 정도에서 많이 꺾이니까 3,000원 이하에서 혹은 3,000원 초반에서 사서 3,200원 정도 매도하시면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언제 급등 또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불안한 거는 재무가 좋지 않아요. 그거 빼고는 이슈거리도 좋고 하기 때문에 급등 언제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뉴프라이드처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유심히 보시고 수익 많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화 GUB는 2만원 밑으로 내려왔죠. 예, 유의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모아놓으시면 되겠고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계속 이 구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0원 이하에서 사실 2,000원대에 딱 도착하면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2,000원, 2,200원 정도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일단 대기 타시면 되겠고요. 좀 많이 조정 오면 그때 다시 매수해서 털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재무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3만원에서 32,000원 정도 그때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 목표는 딱 찍었어요. 저는 한 수익을 보긴 했지만 일단 이렇게 바로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강동원 씨 YG 재계약했고요. 이성경 씨도 했고 빅뱅도 재계약할 확률 완전 높아 보이죠. 이때 활동 재개를 시작 이제 할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겁니다. 결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조정이 좀 더 오면 사도록 하고 아니면 관종에서 아마 해제를 할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는 찍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유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화천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요즘에 안 봤는데 정경심 교수가 조만간 보석으로 나올 확률도 높고요. 조국 장관 전 지금 교수죠. 조국 교수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될, 그러니까 권력형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툴 문제이긴 하고요. 없었기 때문에 화천기계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갈 확률 높거든요. 지금 잘 관리하셨다가 나중에 아마 대법까지 2년 정도라고 하니까 그 아마 대선 이후에 아마 선거가 전체적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 테마성으로 보는 게 크기 때문에 아마 1차, 2차 선고가 무죄나 아니면 증거 없음 아니면 벌금 조금 정도 나왔을 때 급등 나올 확률 높습니다. 정지만 안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봐도 수익 상당히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CU 메디컬 같은 경우는 제가 추매 한번 했는데 털어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기억이 좀 여기 좀 떨어졌나 봐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상승, 어느 정도 상승 살짝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할 구간은 아니고요. 좀 더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2,500원, 600원 정도 요 사이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올라갈 확률도 제법 높아 보이는데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HQ 같은 경우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 지금 제3통신사와 아마 연결해서 올해 안에 아마 체결할 확률 높습니다. 확률 높은데 일단은 좀 매수할 시점은 넘어갔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모 같은 경우는 제가 1,500원대 매수를 해서 1,600 넘자마자 매도를 했고요. 여기도 올라갈 확률 제법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살짝 물려 있으면 약 손실 정도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1700 한 중반 정도 돼요.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뭐 어느 정도 올라갈 타이밍은 나온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아주 횡보 나올 확률 높기 때문에 더 아래면 좋겠지만 1600원 아래가 좋고요. 매도는 1600에서 1900 사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 그때그때 아마 대응하는 거를 분봉 같은 걸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따로 해드릴 수는 없고, 어찌됐건 뭐 이 정도면 바닥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올라갈 것 같았는데 좀 조정이 오고 있죠. 하지만 분위기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뭐 괜찮은 자리긴 하고 밀릴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매수하시기보다는 6,000원대에 왔으면 7,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좀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횡보나 아니면 급등 후에 떨어지거나 좀 밑으로 내려갈 확률 어쨌든 높습니다. 높으니까 일단 좀 더 길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